그렇게 수요 기관이 좀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오히려 이제 유연님들이 이제 온무지반에서 지급행 역할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.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가 이제 내수 부진이라고 하거든요. 이 내수 부진인데 이 조달 사업이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